그 노고를 제가 할 때마다 새깁니다. 너무 보고 싶죠? 우리 심상길 조명 감독님, 윤태호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총연출 우리 정대영 감독님.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요가 동작할 때 막. 저희 소리 때문에 되게 고생했거든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정말 그분들을 다시 감사함으로 새깁니다. 나머지 방송 나갈 때 같이 뵀던 감독님들은 성함은 모르지만 제가 항상 감사하게 아마 이 상태에서 TV 촬영이 있다. 엄청 제가 그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그 눈빛으로 레이저로 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요가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하면서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아우 힘들어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수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가 본데 이게 경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그동안 하셨던 나의 인연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요가적인 방법이고요. 일상에서의 수단은 이런 거죠. 아, 힘들어 죽겠어요. 조명도 11안을 혼자 제가 다 켜야 되고요. 아니, 이게 각도 정말 맞추기 어렵고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이거 수다예요. 예, 이거는 요가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주제랑도 맞물리는데요. 이건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걸 베이스로 해서 교호호흡 주제로 쑥 들어갑니다. 주제를 보셨으면 뇌와 심장을 정화시키고 긴장을 풀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요 방법이에요. 내가 힘들고 버거울 때 짜증내고 힘들 것이 아니라, 아, 나랑 같이 했던 인연들이 참 감사하구나 라고 할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요가적인 방법인데요. 그래, 나도 하고 싶어. 해야지. 하는데 잘안 돼요. 상황이 딱 부딪히면 우선 불평불만이 훅 하고 올라오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느라고 주변에 축하할 일이 있어도 축하도 안 하고, 같이 슬퍼할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같이 도울 일이 있어도 돕지도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것만 막 챙기는 거예요. 내 통장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내가 주어진 과제만, 뭐, 요즘에 아시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책 보고 있는데, 나 이거 한 페이지라도 더 빨리 봐야지. 그래서 도와야 되고, 가서 정말 감사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과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그 시간이면 몇 장을 더볼 텐데, 이러고 있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책을 태워야 돼요. 그런 사람은 책을 보면 프라이드만 높아지고, 나만 이기적인 마음만 더 강해지면서, 지식에 기대면서, 그 지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든요. 나 어학 이만큼 잘해. 나그책 이만큼 봤어. 나 학위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들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밀어내게 돼요. 그런 사람은 책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을 먼저 살피는 휴머니티가 없다면 책을 볼 필요가 없고요. 책을 보는 이유는 휴머니티를 더 지혜롭게, 더 넓게, 더 겸허하게 낮추어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석사 과정도 하고 박사 과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행한다면 책은 다 버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이기심에 정말 그 오물 같은 향기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인연으로 보게 되죠. 입딱 닫고 연락 딱 끊고 그저 그냥 내 페이지만 넘기고 나만의 수행과 나만의 어떤 뭐를 위해서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같이 집에서 일을 함께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서 하시는 어르신이 같이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오셨는데 진짜 소중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한번 불이 났는데 싹다 비워지고 나니까 주변에서 그동안 당신이 이유 없이 나눴던 것들이 싹다 채워지시더라는 거예요. 불이 나서 다 없어졌는데 싹다 채워졌다는 거죠. 정말 잘 나누시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베풀려고 노력하시는 삶을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렇게 도와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책더한 페이지 더 봐야지, 내가 학위를 더잘 따야지, 내가 더 통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지, 그런 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볼까요? 누가 도울까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늘과 땅에서 돕지 않아요. 지나가는 미생물도 돕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들은 더 떠나가 있겠죠. 이미 떠나가 있을 거예요. 전 아닌데요? 그룹이 있고 만들고 있는데요? 그 그룹 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책을 본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내가 좀더 발전적인 삶을 원한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상대방들을 돕고 있나, 누군가를 위해서 잘 나누고 있나,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세 가지 포인트를 잃는다면 그 삶은 무가치하고 가장 바닥에 해당하는 삶, 이기적이고 냄새 나는 삶,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삶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시는 이 교흡의 주제가 바로 그런 부분들, 정말 위험한 부분이죠. 삶에서 무가치하게 내가 받은 재능을 내가 덮으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모두가 등 돌리게 만드는 오물 같은 상황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오늘 하는 교호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접으시고요. 엄지손으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내쉬었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이제 오늘 6일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서 요 라인을 좀 따라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내쉬어서 내 뇌에 집중합니다. 내 뇌에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망과 욕구와 감정이 주인이 되게 따라가는 그런 게으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왼쪽 코로 고요히 내쉽니다. 뇌의 무게를 줄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코 해서 숨이 쑥 뇌까지 전해져서 자연의 나눔과 겸허함을 그대로 뇌에 새기고 닫고 반대로 고요하게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내쉽니다. 다시 오른쪽 코로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되 의식은 뇌에 집중해서 뇌의 이기적이고 어둡고 어려운 마음을 지우고, 이기적인 마음은 날 어렵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니까요. 그 마음을 지우고 다시 심장으로 그 청정한 숨을 보냅니다. 정정한 마음으로 가득한 숨을 보내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심장에 있는 이기적인 압박과 나, 나, 나라고 어둡게 쌓고 있는 나눔도, 도움도, 감사함과 죄송함도 잘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보냅니다. 다시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면서 뇌에 밝고 청정하고 깨끗한 빛만이 가득하게 집중합니다. 반대로 내쉴 때 심장에서 어둡고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감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숨을 내쉬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어려운 감정, 어둡고 냄새나는 감정을 받아주는 자연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뇌에 신선하고 밝고 청정하며 휴머니티가 가득한 단어와 생각만을 가득 채우고 왼쪽으로 고요히 내쉽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건 그거는 불가능해요. 죽기 전까지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항상 함께 오기 때문에 섬세하게 바라보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셔서 심장을 따뜻함으로, 겸허함으로, 휴머니티로 가득 채우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깨달았던 부처님도 대마왕이 찾아왔다 할 정도로 죽기 전까지 몸이 있을 경우 감각적인 욕망, 욕구, 감정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하세요. 숨을 마십니다. 그게 없는데라고 할 때는 더 섬세하게 보지 못하는구나. 더 섬세하게 보고 잘 정리해야지 라고 집중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아슈람 선생님은 하루에 2000번 이상의 그래서 참회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보면서 저는 2000번까지는 아니고 2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00번 정도는 스스로의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을 보면서 감정을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멀어지는 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내쉽니다. 주변을 얼마나 잘 살피고 있는지, 축하해야 될 때, 어려운 사람들을 힘겨울 때 도울 때, 죄송할 만한 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감사한 마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를 심장과 뇌에서 정리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재 상태임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섬세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정리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왔을 때한 걸음 멀어지고 욕망과 감정과 욕구가 찾아왔을 때 서핑을 하듯 잘 조절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반대로 고요히 내쉽니다. 계속 교흡을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수다니파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할 것인지 잘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명상과 가까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전열의 경입니다. 현명하다고 일컬어지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진리를 여러 가지로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진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사유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지각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영원한 많은 다양한 진리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의 관점에서 사유를 고안하여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허망하다, 라고 두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규범과 금계, 본 것이나 들은 것, 인식한 것, 이와 같은 것들에 의존하여 기뻐하면서 상대를 경멸하고 단정하여 상대는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하는 동시에 자기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는 현명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난그책 읽었어. 난 이런 어학도 할줄 알아. 아, 저거 발음도 안 좋고 억양도 안 좋고 듣기 불편해. 그 사람 그책 읽었는데 너는 그것도 안 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명, 나는 현명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가장 천박한 사람. 그러니까 행동으로 인해서 불가촉 천민이 되기도 하고 브라만이 되기도 한다. 이게 인도 경전의 기본인데요. 가장 천박한 사람의 형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경멸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꼭 합리화를 시키고요. 내 말이 맞아. 아, 그건 이유가 있고, 그건 당신이 틀렸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손가락, 삿대질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삶 전체를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정렬해 보지 않으면 앞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과도한 견해로 완결되어 있고, 교만으로 미쳐 있다. 이것 때문에 앞에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이 경전의 내용이에요. 교만함으로 미쳐 있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과도한 견해로 완결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라고 해서 이 사람 얘기는 듣고 저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이 사람 말은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리고 이 사람은 요 정도 수준, 이 사람은 아래 수준 이러면서 자기 견해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교만으로 미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상태를 보지 않는 거죠. 2,000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 300번 이상은 하루에 나의 상태를 보면서 아,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교만하네. 이거를 보면서 아, 상대방들을 내가 나를 존중하듯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하는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무엇으로 넘쳐나냐? 자만으로 넘쳐납니다. 자기는 스스로 정신적으로 인가받은 것이니 그의 견해는 그처럼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아, 나는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우, 부끄러워서 혀가 꼬이네요. 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싫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못된 지각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영원한 많은 다양한 진리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의 관점에서 사유를 고안하여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허망하다라고 두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규범과 금계, 본 것과 들은 것, 인식한 것, 이와 같은 것들에 의존하여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아, 내가 알아. 이 규범은 이렇고, 이 금계는 이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들었어. 나그 강의 들었잖아. 나 그거 봤거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에 의존하면서, 거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상대를 경멸하면서 단정하고 상대는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해. 아우, 그래서 안 되지. 아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거봐, 내가 이래서 맞잖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팔짱을 많이 껴요. 그리고 팔짱은 아니어도 팔로 이렇게 손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런 분들은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도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만방자한 건 이렇게 이렇게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는 것도 그렇고요. 팔을 이렇게 잡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가면 아, 내가 오만하구나. 자만하네. 겸허하지 못하네. 그럼 말도 많아져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말은 옆에 있으면 쓰레기 같아서 냄새나서 누구나 안 좋아해요. 내가 팔짱을 끼는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지, 내가 나 스스로를 첫 번째로, 형태로서 점검하면, 요 상태로 지금 들어간 거다. 가장 천박한 삶, 밑에 들어가는 삶. 그래서 미움도 많고, 화도 많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또는 팔을 잡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기본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어리석다고 취급하고 동시에 자기는 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현명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해서 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데.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면 합리화시키고. 그는 과도한 견해로 완결되고 교만으로 미쳐 있으며 자만으로 넘쳐 있습니다.
손가락질과 깍지 끼는 거, 다리 꼬는 거, 이거를 보시면 알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인가받은 것이니 그의 견해는 그처럼 완결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따라 열등한 자가 된다면 그 자신도 그와 더불어 지혜가 열등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가 통달한 자, 슬기로운 자라면 수행자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외도들은 만약 그것들과 다른 가르침을 설한다면 청정을 등진 것이며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기의 견해에 탐닉하여 흥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욱욱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만 청정함이 있다고 말하고 남의 가르침에는 청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교의 무리들은 각각 그 속에서 자기의 길만을 집착하여 완고히 내세웁니다.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길을 완고히 내세우지만 어느 누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하겠습니까? 상대의 말을 污蔑하다거나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다툼을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污蔑하고 나는 청정해, 나는 현명해 라고 부정하면서 항상 합리화시킨다면 이거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독단에 입각하여 자신을 평가한다면 다시 그는 세상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독단을 버리고 나서야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은 전열의 경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큰 전열의 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뜬구름 같고 환상 같은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무가치함으로 점철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교흡이 잘 마무리됐다면 명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어떤 발자국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명상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